바로 들썩였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스타 정우성 씨. 정우성 씨. 정우성 씨. 그의 등장에 한순간 마비된 현장. 재밌었어요. 네. 내 집에 악마가 있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힘들게 찍었고 힘들게 연습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우성 씨의 인기 살아있네. 그리고 눈부신 그녀의 등장. 와. 진짜 예. 어머, 이현우 씨. 이현우 씨. 저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열기가 네. 뜨거워서 네. 저희 맘도 되게 들떠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비주얼 커플 떴다고 난리예요 부산에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해운대를 걸으면서 네. 영화를 보면서 네? 즐기면 되죠. 네? 그런 전화는 꼭 봐야죠. 비주얼 커플을 소개하는 로맨틱한 데이트 마음에 드시나요? 커플 보고 망설이는 솔로들을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눈빛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영화 깡처리로 돌아온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부산! 연기가 대단하고 네. 너무 열정적이셔서 항상 그 에너지를 기운을 받고 갑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술이죠 뭐. 정상이요? 정상이요? 네. 깡처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국제영화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봐도! 그리고 부산에 푹 빠진 월드스타 개막식 사회자 곽부성 씨. 아니 부산은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越来越 漂亮. 부산 越来越 漂亮. 因为 这次 我来做 주시연 봐. 부산에 음식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와, 我 连续 시를 2天的 BBQ.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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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으시고. 부산으로. 눈은 어디서? 식을 줄 모르는 부산의 열기. 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배우 최승연 씨. 그때 탑이 아닌 배우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팬들에게 둘러싸여 발 디딜 틈 없는 현장. 그 사이를 뚫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예요? 영화제 온 거는 3년 만에 온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드리고 새 영화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에 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밤 인터뷰가 가장 하고 싶어서. 아 정말요? 여동생이 배우 최승연의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영화 동창생. 유일한 가족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난파 공정이 되는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탑이 아닌 이제 영화 배우 최승연 씨로 인사드리는데 음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둥글 같아요. 설레고 있습니다. 하다가 네?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목소리 좋으시다. 손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했어요. 아, 지금 이게 다 부상 당한 거예요? 네, 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었어요. 이제 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액션 씬을 찍다가 이제 유리 파편이 튀어가지고 살점이 한 이만큼 날아가서 이제 조금 수술했는데 이제 모아서 수술을 팬들과 네, 아팠죠. 네. 김유정 씨랑은 그 실제 나이는 두 분이 어떻게 돼요? 띠동갑이에요. 정신 연령은 비슷한 것 같아서 띠동갑이네. 네, 친구처럼 지냈어요. 좀 특이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뭐 촬영 처음 크랭크인 들어가는 날도 비가 오고. 중요한 신 찍을 때도 비가 오고 마지막 날도 비가 오고 저희 감독님 이름이 안 그래도 박홍수 감독님이셨는데 정말 잘 어울리네요. 연결 좋은데요? 기회가 있으신데요? 괜찮죠. 네. 어떤 말에도 멋있더라고요. 멤버들이 레드카펫에 서신 탑씨를 보면 뭐라고 해요? 문자가 한 통도 아직 안 왔습니다. 정말 한 통도 안 와요? 네. 아, 왜냐면 워낙에 지금 다들 너무 바쁘게 솔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나면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 최승연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눈빛? 아 맞아 눈빛. 스타팬 모두가 영화로 하나가 되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저는 앞으로도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요리 가면 요리, 조리 가면 조리. 대단한 스타를 72시간 따라 붙었습니다. 빡빡한 홍보에 목숨을 건 스타들의 72시간 밀착 취재입니다. 아, 지영씨 끈질겨요. 자, 네네. 뉴욕 퀘스터 팀과 한번 부산 영화제를 둘러보시죠. 안녕하세요.